안녕하세요. 쥐돌입니다. 자, 선동열과 최동원의 맞대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쥐돌이님 친추 감사해요. 구독 감사합니다. 찬스 모드 시작합니다. 자, 해보자. 플래티넘 최동원이에요. 삼성 라이온즈의 타점 살펴보겠습니다. 클 수도 있으니 안경 쓴 모습까지 타석의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5리 20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숫자가 좀 어울리지 않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어? 들어왔네. 꽂아넣네요. 150km 빠른 공 힘으로 승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페스티벌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3구는 하울 좌측 안타 좌측에 안타입니다. 타자들의 노림수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의 힘으로 타자의 패스를 못한다면 볼 배합의 변화를 계속 줘야 합니다. 아우 늦었어요. 다음 타자는 김성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오픈 10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울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1루수 쪽으로 아, 더블 아웃 가는가요? 잡아서 1루 그리고 제발 2루. 더블 플레이 자, 수비 상황 2대5 훈련 중도 양팀 점수 없습니다. 마운드에는 선동열 선수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2대5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3리 28개의 번트 파울 2구 파울 노아웃에 2루와 1루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센터 쪽 이거 센터 쪽에 안타. 안타네요. 어려운 카운터를 이겨내면서 결과적으로 선택 1대0 전준호 라이브 롯데 자이언츠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또 번트네. 추가 득점 찬스의 롯데 자이언츠 7번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리 22개의 홈런 원아웃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 2루 말 그대로 좋은 희생 번트가 나왔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8번 높이 뜬 공 김용철 선수입니다. 7개의 홈런 2대0 될 것 같죠? 중견수가 잡았고 3루 주자 백업해서 홈까지. 빠른 공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짧은 슬라이더에 결국 타이밍을 뺏겼어요. 9번 타자 최기문 선수입니다. 시즌 오케이 1루수 잡아냅니다.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됐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네요. 자, 금방 넘어가네요. 다시 수비 상황 2대5 명품 S급 슬라이더 보여드립니다. 조금은 헛스윙입니다. 맞든 안 맞든 일단 저렇게 돌려줘야 돼요. 투수로 하여금 맞으면 크다는 그런 공포가 커브볼 오랜만에 네. 잘 참아내면서 투볼 원스트라이 지금 공은 커브였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바깥쪽 159km 빠른 공 5구째 5구 타격 안 돼. 안타합니다. 이번엔 최동원이 이기는 것 같네요.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3대0 전준우 롯데 자이언츠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대0 더블 아웃 각인가요? 원 아웃 투아 1루까지 더블 플레이. 자, 또 수비 상황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차우찬 타석의 9번 타자 최기문 선수입니다. 오늘 뭐야 저거 아웃이잖아. 2루 아웃됩니다. 태그했어야지. 태그하고 정수근 선수입니다. 응? 오늘 3타수 1루 보내야지. 조금은 변하고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이럴 때는 투수는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되거든요. 우와 이동수 멋진 수비 아웃. 1루에서 아웃 참 어려운 타구를 잡았어요. 전준호 화려해 보이는데도 본인은 쉽게 처리하는 느낌이에요. 2번 타자 전준호 선수입니다. 변화구의 헛스윙 한복판에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옳지 두 번에 잡아냈습니다. 뭐라지 직선타를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방 끝나버리네요. 오늘은 최동원의 승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친구 삭제를 어쩔 수 없이 하고요. 친구 삭제가 다 끝나면 새롭게 또 하겠습니다. 자, 삭제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